그럼 지금부터 제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우한 폐렴 확진자가 무려 20여 분이나 폭증했습니다. 해외여행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확진자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하는 분석이 파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머지않아서 종식될 것이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은 이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또 총리, 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이하고 느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 진단, 대책의 방향 모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제 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시국을 넘어서 초비상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표들이 적신호를 울려왔습니까? 경제 기초가 붕괴되면서 국민 삶의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한 폐렴이 경제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행한 사회주의적 경제 실험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적확히 아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좋다면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오락가락 경제 인식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파탄, 일자리 붕괴를 덮겠다고 세금 빚잔치를 벌인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북한 관광, 시진핑 방한과 같은 총선 이벤트에만 몰두했던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염병 탓, 대외 경제 탓을 멈추십시오. 국회 탓, 야당 탓, 언론 탓도 멈추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경제 실정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론 경제 살리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한 불안과 침체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기본,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한 폐렴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미봉책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직시하십시오. 어려워 못 살겠다고 하는 상인들의 절규는 온 국민의 절규이며 기업 현장의 절규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 지금이라도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 대전환을 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특단의 대책, 바로 특단의 대책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정확히 인지하고 경제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 출발이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해볼만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또 거리에서 만난 분들마다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 선언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닫혔던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통합의 새 희망을 드리면서 당이 조금씩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당내의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으로 울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다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인서부터 조심하고 또 유의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낮은 자세를 지키겠습니다. 통합의 의미를 늘 되새기겠습니다. 선거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자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서의 경쟁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총선 압승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 앞에서 우리는 국민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통 보수의 본 모습입니다. 정권 비리를 무작정 감싸도는 극렬 세력 때문에 자기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다시 악화돼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통합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깜깜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섣부르게 조기종식이니 하는 낙관론을 꺼냈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입니다. 이 같은 무능과 무대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차 방역 실패했다. 지금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중국 방문자들 입국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전히 중국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국 제한 조치 안 했다고 중국한테서 좋은 얘기 들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놔두고 또 중국 유학생들만 격리하겠다는 헛다리 짚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인과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즉각 실시해야만 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법 개정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우한폐렴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데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명칭 고집하지 않겠다. 또 위원장 고집하지 않겠다. 빨리 구성하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2월 3일 날 민주당은 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자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국회를 열면은 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아서 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법에는 5달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해줘서 그런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작년 12월 한수원은 감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사장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곧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정권한테 불리하니까 그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루겠다는 꼼수의 다름 아닙니다. 정권 눈치보기입니다. 감사원조차 정권을 눈치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말을 한 날짜가 감사원장이 정세균 총리를 만난 다음 날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이 할 일입니까? 감사원의 치욕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모를 해서 원전의 가동률 그리고 단가, 판매 단가 이런 것들을 조작했습니다. 그 조작했는데도 원전을 가동하는 게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선거 끝난 뒤에 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원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야 다급해졌습니다.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운운했는데 경제계가 요구한 것들을 거의 재계가 요구한 내용들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거는 특단이 아니라 보통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법안이 국회에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이 얘기만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나라 돈을 국민 세금을 왕창 풀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별로 필요한 액수 적어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는 이 정부의 무능한 대책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한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단의 대책일 것입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도모하고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대의에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로 힘을 모아서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통합을 이룬 저희 미래통합당 역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야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많은 사연을 안고서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통합의 큰 대의 앞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소통과 배려로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이 기대하는 그 큰 대의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서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통합의 앞길에 감동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 나갈지 그 혁신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열어갈 인재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인적 쇄신 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정책도 그동안의 고정된 틀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통 방향 내에서
미래 불안을 해결해 나갈 과감한 혁신과 또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대안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정책과 메시지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가 우리 대변인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혁신의 흐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완 조치들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책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그리고 충전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이것이 바로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와 최대 공기업이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말로는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전기차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산업, 바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입니다. 국내 시장을 키워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는커녕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그동안의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탈원전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와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없이 정권 초기에 이념적인 접근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자료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유엔의 기후변화 과학자기구인 IPCC는 저탄소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5배, 원전은 2배 늘려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럽의회는 재생에너지의 기저발전을 위해서 보완책으로서 원전은 필수적이고 저탄소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정식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면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한에서 처음 이 역병, 폐렴이 그 발생했을 때 이를 경고했던 그 의사, 리원양 의사의 그 경고와 그 주의를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까지 불안과 위험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들께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에게 정부에게 경고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씹어 주십시오. 격상시켜야 할 때 격상시켜야 되는 주의와 조치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 그 격상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갈팡질팡 하면서 그 메르스 사태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감염병 대책을 배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어야 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뒤에 숨어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발생 때부터 의료단체는 줄곧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금지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정부 당국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중국 전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십시오. 비겁하게 경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미국과 러시아, 필리핀 등의 나라는 중국과 경제 교류가 없어서 입국 금지를 추진했겠습니까? 당장 국민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야당의 말 좀 들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곧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줄지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인 불명에 또한 폐렴 환자 전원에 대한 격리 조치 및 검사를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키트 검사를 일선 의원급 병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집 앞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15만 원에 달하는 진단 키트 비용은 100% 국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의 촉구대로 현재 경계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최고로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과하게 조치하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하신 것이 방역의 안정감이 늘어났다.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국민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극복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이 떨어지고 하루가 못돼서 확진자 수가 20명이 늘고 또 7명이 늘어서 31명이 57명 갑자기 배 가까이 되셨습니다. 전문가인데 맡기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컨트롤타워 자체를 청와대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질병본부에 맡기고 경기회복은 부총리에게 조정은 총리에게 맡기시고 대통령은 자중하셔야 됩니다. 책상 위에 있는 모든 대책, 경기 대책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들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봄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계속하는데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 일반 예비비 2조 원, 질병과 같은 이런 재대책 예비비가 1조 4천억, 그러니까 3조 4천억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천억 정도 우한 폐렴 대책으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잔여 재대책 예비비에도 1조 3천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미리 대처하시고 혹여 선거 전에 추경카드를 만지자 그런 거는 그는 생각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한 지원 대책이 있다면 야당도 협조를 할 겁니다. 말씀드려놓은 야당 대표와의 회담하시고 소상히 알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재원 대책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진영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에 나오는 패러디입니다. 진영 논리가 그들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더니 금태섭 의원에게 자객을 보낸다고 합니다. 모두가 진영 논리입니다. 이 진영의 바이러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국민을 왕따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키워드는 오직 진영 그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영입니다. 민주는 사라지고 문자 폭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묻지마 댓글입니다. 진영은 폭력이고 괴물입니다. 진영으로 동창회가 나누어지고 카톡도 나누어지고 가족도 나누어지고 국민을 아예 두 동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진영의 중심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사도 진영 위에 엉망이고 공천도 진영 앞에서 진창입니다. 경제가 거지 같다는 반찬가게 주인의 절규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진영입니다. 홍위병들의 완장이 바로 진영인 것입니다. 입만 열면 참사인, 입만 열면 참사인 추미애 장관과 조리 돌림을 당하는 검찰총장들을 보고 있다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조국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윤석열과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궤변은 진영의 논리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진영의 수장이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진영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다 계획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곧 진정된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당은 이 문제만은 정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의학적으로 대처하고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보다 더 힘겨운 어려운 처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마다 저력을 발휘한 것처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성량의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진보 세력도 현 정권이 진보가 아닌 실상은 대보 세력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중도 보수의 연합을 넘어서 합리적인 진보 세력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총선 프레임을 이어갈 때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가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을 안고 가겠다, 조국 수호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조국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영민 변호사를 또 전략 공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으로 받은 국민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또 훼손하고 전국을 둘로 쪼갠 그 가장 큰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수호가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사람, 조국이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주장하는 후보, 민주당 극렬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국민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청년 후보 신인의 길을 왜 막느냐는 김남국 변호사의 항변이 참 딱해 보입니다. 검찰은 둘째치고 스스로 민주당 청년 후보라고 주장하고 보면 청년들이 가장 분노한 주제인 조국 일가의 자녀 입시 특혜, 불공정성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정의, 시대정신에 역행한 생각 가진 사람을 정치권 세대교체 흐름의 당사자라 여길 국민은 없습니다. 예, 제가 언론에서 우리 당의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도로 새누리당만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찬물을 확 끼얹고 냉수마찰하고 시작하자고 하는 이유는 통합만 하면 승리한다는 그런 통합 앵무새 논리에서 벗어나야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넓고 견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루에 하나씩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각자 종교가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선거에서는 헌신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신을 강조하겠습니다. 중도와 보수를 포괄해 진정한 야당의 지도자들이라면은 헌신의 예외가 없음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당대표급 인사나 대선주자들은 남김없이 영남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통해 헌신의 가치를 계속 살려주십시오. 황교안 대표님과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세현, 김영우 의원님 등을 포함한 훌륭한 지도자들의 용단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닿기도 전에 양지를 향한 이전 투구가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끝없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외치면서 젊은 세대는 학도병처럼 무기도 없이 최전선으로 보내고 후방 재배치만을 꿈꾸고 있는 지휘관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당원과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한강 남쪽이나 부산 바닷가 어디 따뜻한 곳에 머무리려고 한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관악산 밑이나 수락산 밑에서 뛰는 젊은 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혁신은 기존 보수의 지형을 넓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전장은 2030 세대입니다. 경제, 안보 이런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이야기에 더해서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주제를 전면에 끌어올려 봅시다.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통해서 2030 세대와 교감하기 위해 했던 노력의 가치들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이 분홍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함께하던 젊은 세대가 미래통합감과 함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군 복무 장병에 대한 선심성 공약만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포퓰리즘은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저들보다 잘 퍼주지 못하고 저들보다 사탕 발림을 잘하지 못합니다. 2030 세대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가장 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국 사태에 가장 분노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통합당을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가르기 위해서 남녀 젠더 이슈를 제2의 영혼함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가부장적 남성과 상대적으로 피해보던 여성의 구도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하나의 움직임, 그것과 대비되는 그에 못지않은 젊은 세대, 20대 남자로 대변되는 그 세대의 강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도와 반작용에 대한 그런 입장도 저희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조류와 맞는 젊은 보수 우파 정당들의 조류와 맞춰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탈바꿈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헌혈 나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제 이미 헌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캠페인으로 국민과 함께 헌혈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으로 나누는 행복DNA 전 당원과 함께 국민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옳은 소리!